여보! 여보! 아, 이는 어디 간 거야? 여보! 오빠. 얘는 몰라보게 변했다. 우리 셋 중에서 제일 꾀지지하던 게 귀부인 다 됐어, 기집애. 그러니? 아,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개순아. 그러게, 아들을 해외 유학 보내놓고 부부 둘이선 천국에 살고 있네. 부러워 죽겠다, 이 년아. 아이고, 기집애들. 우리 펜션 구경할래? 우와, 펜션 꽤 크다. 이거 관리하려면 인건비 꽤 들겠다. 한 500평 되니? 아이, 건평만 쳐도 그건 넘지. 부지까지 다 합치면 1,500평 좀 더 돼. 1,500평? 들었지? 1,500평이래. 어머, 야, 너하고 나하고 아파트 합쳐도 100평이 안 되잖아. 예순아, 너 정말 성공했다. 아유, 아직 성공 아니야. 우리는 여기를 종합 웰빙 휴양타운으로 만들려고. 종합 웰빙 휴양타운? 땅이 워낙 넓어서 찜질방 같은 부대시설도 지으려고. 어머, 스케일 크구나. 젊어서는 찌질이 같더니 알고 보니 네 남편이 제일 잘났다. 알짜배기였어. 남잔 역시 나이 들어봐야 진가가 나타난다니까. 맞아, 맞아. 너 진짜 결혼 잘했다. 탁월한 선택이었어. 아이고, 진짜. 너희 객실 한번 둘러볼래? 그래! 이게 무슨 냄새니? 냄새? 그래, 무슨 냄새 난다. 아, 아니, 뭐가 막혀서 안 뚫리는 거야. 잡았다. 여보, 거기서 뭐해? 아니, 방금 나간 손님들이 뭘 집어넣는지. 이거 우리. 냄새. 아, 빨리 그거부터 치워. 같이 가. 내가 들어줄게. 아, 됐어. 당신 여기 있어. 아니, 그래도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 응? 자기 친구들인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당신은 예약 손님이나 맞이해. 내 손님은 내가 알아서 접대할 테니까. 계순이가 여보하는데 나 자지러질 뻔했잖니. 완전 머슴이더라, 머슴. 없는 돈에 이만한 펜션 하나 운영하느라고 인건비 줄이려고 그랬다고 생각해. 얘들아, 덥지? 이거 우리 집 자두나무에서 직접 따서 간 거야. 농약 하나도 안 쳤다. 다 웰빙이야. 그래, 넌 이렇게 웰빙스러운데 네 남편은 왜 그렇게 쪼그라들었니? 고생한 티가 너무 난다. 좀 잘해줘. 너도 고생했고 월세 낼 돈 없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한테 돈 끌어다녔잖니. 다 지나간 옛날 얘기 뭐하러 꺼내니? 그래, 그래. 아, 이렇게 성공했으면 됐잖아. 개순이가 우리 초대됐는데 올해만 신나게 놀자. 왜 있잖아, 우리 수아니 형 때처럼.
기억나니? 그때 경주여관 옆에 남학교애들이랑 밤에 몰래 저희 따로 나왔던 거. 아유, 기집애들. 니네 그런 거 바라고 왔어? 아유, 꼭 그렇다기보다 우연한 만남 막 그런 거 없을까? 안 되겠니? 남의 집 손님 갖고 멋대로들 짓고 까분다. 니네 손님이니까 니네 거다 이거니? 야, 너한테 미안한데 니 남편 보다가 저 사람 보니까 시야가 싹 씻긴다. 뭐? 걔 표정 좀 봐. 너무 야, 지 남편 변기 뚫을 때 그 부서 똑같다 얘. 두도쪽을 봤습니다. 두도. 여전히 굵게 내리고 있습니다. 두도. 자, 툭툭 치면서 중거리 슛! 골키퍼 이윤재 선방입니다. 아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태가 안 나요, 태가. 뭐라고? 아니, 왜 당신이 하필 거기서 변기를 뚫어? 어우, 나 진짜 창피해. 아유, 막힌 거는 그때 뚫어줘야지. 내 친구들 온다고 제발 깨끗하게, 폼나게 있어달라고 했잖아. 좋은 옷은 사다 놓으면 뭐해, 그냥 맨날 꼬치꼬치. 내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 당신이 사장이 아니라 머슴인 줄 알았대. 제발 품위 좀 지키고 살아! 아이, 참. 품위가 반벨겨줘. 그렇지. 좋아! 밥만 먹고 살아? 사람이? 아이고, 참. 집도 있잖아. 그래, 그렇지. 그래. 당신은 그러고 살아. 내가 당신 같은 돌덩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사냐? 꼬리! 야! 아주 벌잖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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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아니, 얘기하다만 너 어딜 갔어? 생각할수록 속 터지네, 정말. 정말요? 그렇죠. 어, 저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세요. 계수나. 아, 마침 너 부르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선생님, 저희가 말씀드렸던 저희 친구. 아, 예. 안녕하세요. 아까 사장님하고는 인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작가 선생님이시래. 여기 머물면서 글 쓰러 오신 거랜다. 그래서 네 남편 자랑 좀 늘어놨다. 뭐? 우리 남편 얘기를? 그래. 요즘 같은 시절에 고생했다고 마누라 이름으로 떡하니 집 명의해주는 사람이 어딨니? 얘들은 별 얘길 다. 아유.